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적은 없나요? 오늘 성경에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한 사람 이야기가 있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왔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하라. 예.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답니다. 무슨 일이여? 나를 찾은 이유를 말하시여. 왕이시여, 저희들은 솔로몬 왕 때에 너무나 많은 세금과 노동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이제 왕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사오니 저희들의 세금과 노동을 적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들은 르호보암 왕의 종이 되어 왕을 잘 섬기겠나이다.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 내가 마음이 기뻐. 이제 돌아가서 3일 후에 다시 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답을 주겠소.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 때 나이가 많은 신하들을 불렀답니다. 신하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찾아왔소.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세금과 노동을 감해달라고 하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소? 그러자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말했답니다. 왕이시오, 그들은 솔로몬 왕 때 너무나 많은 세금과 노동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왕께서 그들의 생과 노동을 감해 주신다면 그들은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왕이 만약에 그들의 종이 되어주신다면 그들은 바로 왕의 종이 될 것이요, 왕이 말한 무슨 말이라도 다 순종할 것이니 그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옵소서. 알았어. 내가 그대들의 말을 잘 참고하도록 할 것이니 돌아가도록 하시오. 왕이시여, 이번 기회에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옵소서. 알았다고 하지 않았어. 어서 가시오. 르호보암은 그러고 나서 어릴 때부터 자기의 친구였던 젊은 신하들을 불렀답니다. 나의 친구들은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찾아와 만약에 내가 자기의 종이 되어준다면 그들이 나의 종이 되어준다는 말을 하였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시오? 그 말이 마치자마자 젊은 신하들은 말했답니다. 뭐라고요? 왕이시오! 아니 감히 그들이 왕께 와서 협박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 어찌 왕이 그들의 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왕이시여, 만약에 왕께서 그들의 작은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 다음 조건 좀 더 큰 조건 하여서 왕이 들어줄 수도 없는 조건을 말하여 왕을 할 자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그들이 다가와 왕께 그런 조건을 얘기하면 더 큰 세금과 더 많은 노동을 준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때서 그들은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알았어. 내가 그대들의 말대로 하겠소. 얼마 후 3일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답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이 왔나이다. 물론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지요. 그대들은 들으시오. 내가 결정한 사항을 그대들에게 통보하겠소. 솔로몬 왕 때 많은 세금과 고통을 당했다고 하던데 나는
여러분들의 그 말을 믿지 못하겠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를 협박했어. 뭐라고? 내가 그대들의 종이 되면은 그대들이 나의 종이 된다고? 앞으로 세금은 더 많아질 것이요. 그리고 노동은 더 많아질 것이야.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그대들을 가죽으로 다뤘다면은 나는 그대들을 쇠가죽으로 다룰 것이오. 자, 나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답해 주었으니 너희들은 돌아가서 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세금과 노동을 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보암이 말한 그 말에 화를 내기 시작하였답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은 분명히 왕께 와서 저희들의 고통과 저희들의 세금을 감해달라고 부탁하였건만 왕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노동을 준다고 하는데 이제는 다시는 왕을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 저의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아니,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협박을 한단 말이. 나는 너희들의 그 죄를 갖다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의 세금은 더 많아질 것이며 너희들은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될 거야. 왕이시여, 저희들은 왕께 와 저희의 세금을 감해주며 저희의 고통을 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왕은 저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준다 하니 이제 저희들은 왕을 다시 보지 않게. 아니, 다시는 저희들은 이곳에 오지 않겠나이다. 어서 썩 물러가. 어서 썩 물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보암의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않지 그들은 고향으로 가게 되었고 이미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로보암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봐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독관을 보내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들 중에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노동을 하지 않는 자는 다 잡아 오게 가두도록 하여라. 알았느냐? 예. 감독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게 되었다. 아니, 저자는 누구야? 르호보암이 보낸 감독관이래. 감독관? 아니, 르호보암 왕이 우리에게 감독관을 보냈단 말이야. 일을 하지 아니한 자, 세금을 바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감옥에 보낸다더구만. 감옥에? 이제 감독관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어. 저자를 죽여야 되겠어. 저자를 죽인다고? 저자를 죽여! 저자를 죽여! 저자를 죽여! 저놈을 죽여라! 아니, 저게 누구야? 누구야? 저놈을 죽여. 아니야. 저놈뿐만 아니라 르호보암 왕, 르호보암을 내쫓아버리는 거야. 그를 감에 둬선 안 된다고. 어서 르호보암을 잡아죽이도록 하여라. 르호보암을 잡아죽여! 르호보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잡기 위하여 그들은 왕으로 오기 시작하였어요. 아, 무슨 일이냐?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단 말이냐? 반란입니다. 반란! 누가 주동이냐?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아니, 감히 그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어서 피하시지요. 어서요. 어서 가도록 하자. 로보암은 결국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김을 당하여 그는 유다로 도망가게 되었다. 오직 한 집파 유다만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을 뿐 나머지 열한 집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되었대요. 어린이 여러분, 재밌게 잘 보았나요? 르호보암은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나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누구와 의논해야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하면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판단을 잘하도록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다음 주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도